4월 1일 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 서해 5도 어장이 27년 만에 최대 규모로 확장되면서 어민들의 기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장의 추가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았습니다. 인천 계양경기장 주변 부지에 뉴스테이를 개발하려는 계획이 지역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가 들어서는 현실과 맞지 않아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주장입니다. 경기도가 간선도로망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1조 4천억 원가량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사업 장소는 총 42곳이며 이 중 고속국도가 11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김포시 특화거리인 라베니체 수변 상가 지역 이면도로 재정비 계획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노상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보행 환경권 침해와 교통정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안양시가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운영할 단체를 공개 모집하면서 입찰 규정을 어겨 논란입니다. 업체 선정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업체를 돕는 메일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월 31일 인천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가 문학경기장과 연수구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역대 최다인 12,220명의 선수들을 비롯해 약 3만 명이 참여해 대회를 함께 즐겼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